북한이 건물을 같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아니 그 지도자의 길에 대해서 지도자의 길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받들었는데 지도자가 꼭 많은 사람을 거느려야 할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부터 스스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면 자기 삶도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삶처럼 빛이 날 뿐 아니라 또 언젠가는 지도자의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지도자의 어떤 자질을 갖추도록 하자.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잘 뽑자.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일상 속에서 그냥 한 개인이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부릴 줄 아는 그런 해안과 또 어떤 정말 어떤 진실한 그 진정성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불타는 열정 그런 것들을 갖추고 살자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었고요. 또 저희가 또 회장님, 부회장님, 월사님의 덕담을 받들었죠.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주인으로서 살자. 우리 교당을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살자 그런 말씀하셨고 또 부회장님은 삶의 진실을 꿰뚫고 살자. 어차피 모래사장에 바닷가에 모래성이 무너져도 또 쌓고 무너져도 또 쌓고 파도는 언제나 밀려오듯이 그 무너진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쌓고 또 무너진다고 해도 또 심상이 간과하고 그러자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도전을 쓰기를 해보자. 여기 길이 있다. 언불교 경전만큼 자세하게 쉽게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자 그런 말씀도 하셨고 월사님께서는 복을 지으시라고 받으려면 지어야 되니까 지으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복을 많이 지으셔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덕담을 해주셨는데요. 여기도 녹화할 수 없지 않고 저도 덕담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덕담 두 가지인데 주제는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날마다 좋은 날 되면 좋으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좋겠죠? 네. 그래서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건강하세요. 네, 제가 아침마다 기도 드릴 때 건강하시고 안 좋은 일은 다 사라지시고 뜻하는 일들은 다 잘 이루어지길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몸이 아프면 어때요? 기분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기분이 아파요. 그리고 생각이 아파요. 생각이 어쩐지 좀 그 아픈 쪽으로 가요. 그리고 내 삶도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건강하셔야 되는데 몸에 이렇게 건강이라는 게 뜨거워지 항상 건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행여 조금씩 아픈 일이 있으시더라도 그 아픈 것 때문에 아파 죽겠다. 아픈데 이렇게 아프면은 혹시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면은 더 아파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럴 때일수록 다른 일에 몰입을 하면 또 잊혀져요. 병이라는 것이 아픔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건강하시고 혹시라도 아픈 일이 생기시면은 그 아픔으로 더 많이 고통받지 말으시고 덜 고통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덕담을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날마다 좋은 날 되시라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마다 좋은 날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유래가 있죠. 이 유래는 당나라 때 운문선사께서, 운문스님이 마찬가지요. 정월 초하루 날에 그 대중들에게 질문을 하셨대요. 지나간 소식 묻지 않겠다. 앞으로 닥쳐올 날의 소식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보라. 이러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닥쳐올 소식 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이제 대답을 주셨어요. 앞으로 닥쳐올 소식은, 닥쳐올 날들에 대한 소식은 년년시호년, 해마다 이 좋은 날이고 일일시호일, 이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데서 유래가 돼가지고 우리들이 그
뭐예요, 어떻게. 액자 같은 거 보면은, 날마다 좋은 날 쓰여가지고 하고, 또, 뭐, 편지 같은 거 보낼 때,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이렇게 덕담처럼 꼬리 그래, 이렇게 막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 유래는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건 안 믿건, 불교를 믿건 안 믿건, 자연스럽게 그 선의 경지에서 우러나온 깨달은 자의 안목을 우리가 그 쓰고 있어요.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그러면은 진짜 날마다 좋은 날일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이 되긴 되는데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날마다 좋은 날만 있나요? 좋은 날이 파도 한번 쳐와서 물거품이 촥 일죠? 좋은 거 왔다가 가만히 있나요? 촥 갑니다. 그 다음 파도가 또 촥 오죠? 물거품이 또 일죠? 그랬다가 가만히 있나요? 또 갑니다. 또 다른 게 오죠.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쉬며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좋은 파도도 오기도 하고 안 좋은 파도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고락상반 고락이 서로 반반이다. 고락이 반반이 서로 섞여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알고 보면 또 이 고를 또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파란고해다. 그 물결, 잔물결, 큰 물결 일어나는 그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일 수 있냐 이거. 어떻게 그렇게 계속 오고 가는데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오고 가느냐. 인생의 어떤 기쁜 일, 그죠? 누가 칭찬도 해주고 좋은 옷도 사다 주고 그 사랑한다 말도 해주고 막 이런 기분이 좋잖아요. 승진도 되고 그 다음 아이도 생기고 막 이런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좋은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아픈 일도 생기고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분 나쁜 말을 듣기도 하고 또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또 어떤 일들이냐면은 해야 되는 과제가 또 있어요. 학교도 가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도시락도 싸줘야 되고 의무와 책임이 또 있어요. 이건 좋건 싫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계속 파도처럼 계속 밀려왔다 사라졌다 하면서 계속 수시로 늘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수많은 시간 속에 수많은 경계들이 왔다 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정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는 갑자기 또는 예고 없이 많이 닥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복병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은연자제한 것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이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날 하는데 어떤 게 좋은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거 그죠? 사랑을 얻고 돈을 얻고 좋은 사람 만나고 승진하고 기타 등등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색명리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말 듣고 그 다음에 돈이 모이고 이익이 되고 물건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칭찬을 듣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재생명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재생명리가 오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나가면 사랑을 잃고 직장을 잃고 명예를 잃고 돈을 손해보고 이러면은 재생명리가 나가면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 질문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승진한다. 기분 좋죠? 기분 한쪽은 좋아요. 한쪽은 뭐가 있어요? 부담이 확 생기죠. 사랑을 잃었어요. 가슴 아프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이 사랑을 잃었다고 막 그 가슴 아파하지는 어때요? 이 사귈 때 보면 그럼 맨날 좋았어야 하잖아. 사귈 때 어때요? 싸우죠. 사귈 때 싸웠던 요인을 없애고 그 요인을 반대급부를 가진 사람을 새로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과연 좋은 것이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돈이 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여행을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버는 같아요, 그죠? 여행 가려니까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어요. 그 두 가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려면 여행을 가고 싶다. 돈이 있을 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시간을 어떻게 희생해서라도 휴가를 내든 일을 저지르든 돈을 써서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돈이 있을 땐 항상 바쁘거든요. 돈이 있을 때 시간이 잘 없어. 그래서 못 가잖아요. 근데 또 어때요? 시간이 많을 때는 뭐가 없어서 못 가요? 돈이 없어서 못 갔단 말이잖아. 시간이 있을 때 빌려서라도 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생각하고,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생각하고, 그래서 과연 좋은 게 좋은 거냐고요. 돈 많고 명예가 있고 이런 굉장히 좋을 것만 같지만 여행도 못 가고 시간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간도 같이 못 보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직종들이 많이 있죠. 의사 선생님들, 의사분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건 나쁜 것, 우리가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과연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 세움지마라 하잖아요. 인생 세움지마 아시죠? 예.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다. 아, 어디서 말이 한 마리 생겼다. 아, 좋다. 말이 집을 나갔어. 어, 안 좋다. 말이 나와가지고 한 명을 더 데리고 왔어. 말 한 마리. 아, 좋다. 근데 아들이 말을 타다 말에서 떨어졌어. 아, 나쁘다. 괜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나쁘다. 근데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군대를 안 갔어요. 아, 좋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좋고 나쁜 것을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고 있죠. 좋고 나쁜 것을 규정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것만 좋다 이래 생각하면 이것이 안 되면 이게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원불교에 그 오늘도 했지만 이런 서문 보면은 은생어해 해생어은 나오죠. 은혜로움을 해주려고 잘해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해가 된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배웠더니 나중에 아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자력적으로 하기가 은생어해가 되죠. 그 다음 해생어은 애한테 이렇게 있는 일도 생기고 시키고 막 이렇게 했더니 애가 육체적으로 강건해졌다. 해생어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본의하고 결과가 은생어해 해생어은으로 계속 돌고 돌아서 과연 좋은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게 나쁜 것인지를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좋다 나쁘다에 관해서 어떤 기준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집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 세상은 넓고 항상 변화하는데 내가 딱 이렇게 내 어떤 내 아성을 딱 쌓고 요래야 돼 이러니까 이 세상이 세상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지 자기 식이 안 맞춰주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 좋은 일이 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을 열고 보면 항상 양면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 극하면 어떻게 된다고? 극하면 변한다. 그러니까는 극음, 극양. 이것은 극하면 변해버린다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현실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안 좋은 면만 있다 이러면 그것은 변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가만히 보면은 아플 고통이 크게 다른 것은 대부분 순간이죠.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잖아요. 응급조치를 탁 하잖아요. 극한 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섭섭함이랄까, 분한이랄까, 아픔이랄까, 슬픔이랄까, 노함, 화가 난다든가 이건 어때요? 극노는 어때요? 어떤 극, 어떤 감정이 격한 순간은 아주 짧아요. 그랬다가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돌아온다니까요. 재해석을 하고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재해석하고 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또 사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니까 그 화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속상함이 좀 가라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장점, 모든 일에는 장점이 있다라는 데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섞여 있다, 양면을 갖고 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똑같은 상황이, 그 어떤 상황이 똑같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신장수와 남학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는 아이고 해가 났네, 우리 남학신장수 아들이 장사를 못하겠네 걱정이에요. 비가 와요. 아이고 비가 오네, 우리 집신장수 아들이 집신을 못 팔겠네. 이 할머니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어머니는 1년 내내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맑은 날은 남학신을 못 팔아서 걱정이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은 집신을 못 팔아서 걱정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어머니가 있어요. 아 오늘은 해가 났네, 우리 집신 파는 아들 기분 좋겠네. 오늘은 비가 오네, 남학신이 잘 팔리겠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항상 기쁠 수가 있어요. 그거 보세요. 객관적인 사실은 똑같잖아요. 아들 둘, 하나는 집신 팔고 하나는 남학신 팔고. 그 다음에 비는 올 때도 있고 비가 그칠 때도 있고 상황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할머니는 어때요? 맨날 슬픈 할머니, 맨날 걱정인 할머니가 있고 맨날 좋은 할머니가 있잖아. 그래서 상황은 똑같더라도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100% 다르잖아요. 맨날 걱정만 하는 할머니하고 맨날 행복한 할머니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이 결과적으로는 조건이 아무리 똑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날마다 좋은 날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극하면 변한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경험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늘 변화하는데 변화하는 와중에 보면은 어디든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장점을 보면은 만약에 99%가 안 좋은 거고 1%가 좋은 점이라 했을 때 내가 만약 1%를 딱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 99%와 1%가 섞여 있던 것이 내가 1%를 선택함으로써 걔가 거의 99%로 내 삶에 다가와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있다, 너무 심심하다, 외롭다, 괴롭다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혼자 있다, 아 자유롭구나. 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내일 이사를 가요. 김은주 씨 가족이 이제 우리 청타운님 가족의 어떤 배려와 결단을 위해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또 걱정들 하시고 또 염려도 해주시고 하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이 가족들 있는데 길이 또 들은 거예요. 4개월 동안. 그러니까는 아 나가면 갑자기 허하지 않겠냐, 허전하지 않겠냐 그렇게 걱정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있을 때는 아이들 재롱의 기쁨, 김은준 씨랑 김원영 씨가 저희 언니가 집사 가족이라고 있잖아요. 집에 꾸준 일, 뭐 힘든 일 다 해준다고 농담으로 장난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있어서 저는 참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점으로 인해서 제가 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또 막상 딱 나간다고 하니까 또 마음에 또 달라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의 자유가. 그래서 저의 삶의 패턴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서서히 바꾸면서 저 집안에 제 그 방 안에 있는 화장실부터 싹 청소해서 바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 혼자 사는 삶의 패턴으로 싹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같이 살면 같이 살아서 좋고 따로 살면 따로 살아서 좋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조카들이 할머니 보러 부산에 가잖아요. 그럼 갔다가 집에 가려고 하면은
주위에 이웃들이 아유 고쳐나겠다 막 이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오면 와서 좋고 가면 가서 좋다고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혼자 막 계시다가 너무 많은 가족들이 오면은 막 새끼 밥 해주랴 정신 없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생활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와서 좋고 가면 가서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까운 예를 들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경계는 그렇다라는 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저는 그 도화 교무님이 일미를 느끼고 안심을 얻다라는 설교를 했었는데 저는 그 설교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근데 이번에 월간 원강 잡지를 딱 보니까 이걸로 카툰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미 하나의 맛을 느낀다. 맛을 느끼고 안심을 얻었다라는 거 뭐냐면은 세상 모든 음식에는 맛이 있어요. 이것을 시고 달고 짜고 매콤 뭐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나는 매운 걸 싫어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매운 거는 그 나쁜 맛이 되잖아요. 난 짠 거 싫어해. 나쁜 맛이 다 됐잖아요. 근데 일미 하나의 맛을 느끼 그냥 맛을. 그냥 이것은 맛. 이것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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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을 느끼니까 무슨 맛이든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경계에는 다 맛이 있고 장점이 있다. 사람도 보세요. 사람도 보면은 장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사건들도 보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모든 경계가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욕심을 놓으라고 하는지, 왜 집착을 놓으라고 하는지 제가 점점점 이해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것이 좋다? 여기 욕심을 가져가지고 여기에 집착이 붙어가지고 이것만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집착하는 거, 내가 욕심 부리는 거 말고는 전부 다 안 좋은 게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 되려는데 내 욕심과 내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안 좋은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점점 옅어져서 이것도 나름 괜찮고 저것도 나름 괜찮다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날마다 좋은 날에 가능성이 열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은혜만 감사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은혜 소중를 발견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해서 매사에 감사하라 뭐 기독교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고 누리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그 한 해를 살아나감에 있어서 내가 이것만 좋은 것은 나만 좋은 것만 요래야 돼 요것만 안 한다면은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행불행 좋은 것 나쁜 것을 너무 세속적인 가치에 둬도 세속적인 그 가치, 세속적인 재화나 이런 것은 뭐가 있냐면은 한정이 있어요. 한정이 있고 또는 그 희소성이 희소성. 모든 사람이 동등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유한한 거, 물질적인 거, 세속적인 재화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는 게 예를 들어 재생명리를 가지는 게 행복이라 생각하면은 우린 날마다 좋은 날이 되게 어려워요. 지난 여름에 옆집 할아버지 버니가 마늘을 계속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1분은 먹고 1분은 하도 짜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비닐봉지 담아 던져놨어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그 비닐봉투 속 마늘에서 뿌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다가 심어놨어요. 난로 옆에 마늘이 이만큼씩 올라와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뻐요. 일단은 심었는데 자란다는 게 너무 기쁘고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걸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모르겠어요. 마늘도 세속적이에요. 반찬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사소한 그런 거 하나도 너무나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 받아가지고
청타원님 댁에서 가지고 온 대파씨도 뿌려놨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 대파도 싹이 트지 않을까. 그 씨를 뿌려놓고 싹트기를 기다리고 또 싹이 내 생각과 내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탁 돋아주고 하면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요소는 도처에 있다. 사람마다 그 행복해하는 게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어떤 남들 모두가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본인이 좋아하고 행복할 수 있고 그 꼭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원불교에서는 그걸 천상낙이라고 했어요. 천상낙, 마음의 기쁨 오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신다면은 아마도 날마다 좋은 날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2년 원기 97년 한 해가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건강한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는 생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